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욕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말한 그 부활에 관한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또 부활로 인한 승리의 노래, 또 부활하게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50절부터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현재 이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변화된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된 몸을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5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 성경은 잠잤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 시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든지 혹은 죽었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 모두가 부활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소망이죠.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완전한 삶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죠.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새로운 성품을 얻게 되고, 또한 육체적으로는 부활의 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변화된 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것은요,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계시된 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나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53절에는 어떤 변화냐 하면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그렇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현재 우리 몸은 썩는 몸입니다. 근데 부활한 몸, 변화된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또 우리 몸은 죽는 몸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또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보다 더 자세하게 주님의 재림과 또한 재림 시에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런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쓰고 있죠. 예, 휴거라는 말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끌어올려서 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게 될 때 세상은 아마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행방불명이 됐다고 아마 이렇게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아마 미스터리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죠.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이 몸은 썩는 것이거든요. 근데 썩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우리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간 썩어서 먼지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생명을 얻고 불멸의 존재가 되고 영원한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신약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또 나사로도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자체도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죽었거든요. 왜? 이들은 부활은 했지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못했어요.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지만은 변화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시 죽었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성도들의 부활은 변화된 몸을 입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동안에 인간은요, 육체를 입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장사되고 또 땅에 매장하죠. 또 화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시신이 이제 땅에 묻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 그 자체를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도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도들은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놀라운 삶을 살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55절과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부활로 인한 어떤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부활한 성도들이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늘에 가게 될 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비웃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본문 말씀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 물론 불신자들은 사망의 세력 안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목격하고 승리의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함으로써 죽음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영원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둘째 부활이 있는데 성도들은 어떤 부활에 참여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또 첫째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수욕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망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얻어진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사망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할 때 영화로운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망을 비웃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원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영생의 부활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절,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놀랍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인이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살 때도 항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종종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항상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장에서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 부활의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견고하며 견실하며 성도들이 이 땅에 주님 섬기면서 주님 섬기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